오늘 보여드린 애들은 다 무채색, 그물 뜯긴 것 같은 이런 포인트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핏이 존예예요. 근데 어쨌든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 샀습니다.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치마 바지를 샀다. 여기다가 이제 안경 같은 것도 이렇게 껴주면. 안녕하세요, 유무드 율리입니다. 안녕. 제가 어제 율무드에 오랜만에 자라를 갔어요. 자라 오프라인 매장을 간 적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저? 원래 자라에 사람 많으면 입어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되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팅룸에 다 가가지고 다 입어봤는데 고른 게 거의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고르다 보니까 또 이만큼 쌓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 양이면 오랜만에 스파 브랜드 보물찾기 찍어도 되겠는데? 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애들은 다 무채색,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아이들이다. 컬러가 화이트 아니면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첫 번째로는 가디건을 샀어요. 이거는 크롭한 가디건이고 살짝 그물 같은 느낌의 니트 가디건인데 여름용 니트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여름에 긴팔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살짝 도톰해요. 가격은 49,900원이고 살짝의 노란기가 끼어져 있는 그런 베이지 느낌의 밝은 아이보리예요. 입으면 살짝 이런 느낌인데 얘는 유무들 다 잠궈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블리 영상 찍었을 때도 에이블리 이제 저렴한 가디건들 중에서 잠궜을 때 별로인 애들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다 잠궈도 괜찮아요. 허리 라인 잡아주는 거랑 이 밑단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디자인에 맞춰서 쭉 있는 게 아니라 밑단이 이렇게 조금 두껍게 잡혀져 있어요, 끝쪽에. 그 소매도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나는 이제 안에다가 나시탑 같은 걸 하나 입어줬는데 밝은색 입으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물 뜯긴 것 같은 이런 포인트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한 끗 차이로 이런 게 망사 느낌이 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이거는 뜯긴 게 되게 예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이 어깨가 저한테 딱 맞아요. 제가 체구에 비해서는 어깨가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어깨 라인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또 그 쾌감이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어깨가 딱 맞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 맞다, 여러분들. 나 네일 했는데. 오늘 내가 네일하고 왔거든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소매고 이게 살짝 타월 같은 수건 재질의 느낌이야. 뭔지 알겠죠? 근데 유무들도 알겠지만 수건 재질의 옷들 잘못 입으면 진짜 부해 보이는 옷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느꼈을 때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스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몰이랑 M 사이즈를 두 개 다 입어봤는데 이 가디건은 어깨랑 이 팔이 조금 알맞게 입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살짝 넉넉한 것보다 알맞게 입는 게 더 예뻐서 스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바지를 샀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율리픽이다. 이거 제가 오늘 다 입어보고 성공한 것들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다 하는 것들은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바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컬러가 화이트, 블랙 두 개인데 저 두 개씩 샀어요. 일단 검정색부터. 소재가 막 엄청 특이하고 이러진 않고요. 되게 바스락거리는 소재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핏이 존예예요. 짜자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허리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허리 말고 발끝에도 이렇게 스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힙한 바지를 입을 때 끝쪽에 스트링이 좀 잘 잡혀 있어야지 길이 조절을 하기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끈이 좀 이렇게 길긴 한데 이거를 한번 묶어가지고 리본 살짝 묶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신고 위로 올려서 하의로 입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노우라이즈 느낌으로 살짝 허리 골반에다 걸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서 입어줘도 괜찮고 지금은 제가 이런 탑을 입었잖아요, 가디건을.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힙한 옷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반팔 티셔츠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는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거든요. X 스몰 사이즈. 그래서 저랑 키가 비슷한 좀 키장녀 율무다 그러면은 X스몰 사시면 되고요. 체구 작으신 분들 이거는 실제로 입어보는 게 율무들한테 사이즈를 정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가까운 자라 매장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무조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59,9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막 완전 싸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이 정도 가격일 것 같다 이런 느낌? 그 다음은 제가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이거는 반팔인 듯 나시인 듯한 이런 팔이 날아간 티셔츠. 검정이랑 흰색 두 개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밑단에 포인트가 없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여기 밑단 보면 스트링으로 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주름을 꽉 조여가지고 모아서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들은 면이 두꺼웠을 때 빡대가 되게
두꺼워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소재도 되게 적당히 얇은데 살짝 흐물탄탄한 느낌이고 내가 처음에 흰색을 이걸 입어봤는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심지어 이 바지 내가 지금 오늘 산 거 이거랑도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제가 블랙 색상이랑 같이 샀는데 솔직히 말하면 블랙보다는 흰색이 더 이뻐요. 어때요, 멤버들? 제가 그리고 끝쪽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 줄 수 있다 했잖아요. 끝에 이렇게 스트링을 쫙 조여요. 그냥 깔끔 그 자체 아니에요, 멤버들? 그쵸? 내가 말한 그 날개, 이 날개가 힘이 좀 없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그래.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나 길게 포인트로 깔끔하게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방 이렇게 하나 내줘도 되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격은 일단 29,900원. 사이즈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이것도 가격 대비 나쁘지가 않아. 언니 나는 살짝 깔끔하게 티셔츠 같은 거 입는 거 좋아한다 하는 유로들은 이런 포인트로 살짝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주려고 했었던 이 바지, 이거는 여러분들 치마 바지예요. 치마 바지 보면 사그락사그락한 바람막이 재질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도 허리에 이런 스트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바지랑 동일한 라인인 것 같아. 솔직히 퀄리티가 좀 구리긴 하거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실 이음새가 좀 지저분한 걸 잘못 골랐네. 뭐 어떡하겠어. 이건 뽑기를 잘해야겠다, 유모들. 직접 가서 입어볼 수 있는 유모들을 직접 보고 사요. 이것도 내가 걸려있는 거 딱 보자마자 이거 핏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입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뻤어. 그리고 양 옆에 주머니 포켓이 크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되게 무난한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게 치마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뒤에를 보면 바지로 되어 있다. 이런 게 또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입기가 좋거든요. 짜라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장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해요. 허벅지에서 한 이 정도 오는 거니까 기장이 짧은데 살짝 동그랗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군더더기 없는 핏. 좀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뭐야? 목걸이? 그리고 이게 기장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바지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할 때 부담이 딱히 크게 없어요. 바지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치마 바지를 샀다. 블랙 컬러는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나 지금 대박인 거 발견했어. 여기 밑에 스트링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뭐야? 나 이거 못 봤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여기다가 이제 길게 올라오는 양말 같은 거에다가 운동화 신어주고 가방 같은 거로 포인트 줘도 또 느낌이 다르다. 이거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쁜 조합을 좀 알려주자면 이거 검정색 이 티셔츠에다가 아까 제가 산 그 바지 있죠? 이거를 또 여기다가 입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짠! 이런 느낌. 이거 바지 흰색도 되게 예쁘죠, 여러분들? 얘도 똑같이 이렇게 흰색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검정색 무난한 듯한 포인트 있는 티셔츠다 보니까 이게 살짝 눌러주는데 아래는 또 화이트로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부담스럽지가 않게 입어주기가 좋아요. 이게 이 사그락거리는 소재도 그렇고 핏이 정말 예뻐요. 이건 진짜 쟁여도 돼. 짠, 짠. 다음은 가디건인데 짠. 이것도 율리픽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알랑깔랑한 율리픽이에요. 왜냐면 안 사기에는 후회할 것 같고 너무 막 엄청 추천하기에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고민했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 샀습니다. 가격은 49,900원이고 사이즈는 X스몰부터 스몰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X스몰이 아니라 살짝 넉넉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넉넉하게 스몰로.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왔습니다. 우리 집 조명이 살짝 노란빛이어가지고 감안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핏 보여줄게요. 제가 스몰이랑 X스몰 둘 다 입어봤는데 X스몰도 맞긴 했어요. 근데 뭔가 딱 맞는 것보다 스몰 정도로 살짝 넉넉하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 한 끗 차이의 핏으로 느낌이 달라서 이거 보면 단추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개가 띵띵띵 있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요런 디자인이에요. 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자개 느낌으로 되어 있는 단추거든요. 그리고 소매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매가 살짝 이렇게 퍼지는 나팔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소매가 되게 길면서 나팔이거든요. 근데 난 이런 거 괜찮다 하는 유무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제가 고민했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되어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 나무 껍데기 같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화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좀 꾸안꾸로 사고 싶었거든. 일단 이 재질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얇고 이 끝단도 꼼꼼하게 잘 막아져 있어서 마음에 들고, 퀄리티가 가격에 비해서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름에 걸치기 좋을 만한 그런 난방 셔츠 같은 걸 하나 샀는데, 디자인이 살짝 독특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포켓 달려있고 일반적인 그냥 떨어지는 난방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슴이 좀 열려있고 너무 후들후들하게 막 말랑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핏이 어깨도 그렇고 딱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정한 그런 느낌이 나고, 저는 사무실 출근할 때 그냥 이런 나시탑에다가 이런 거 하나 걸쳐서 입어주면 에어컨도 바로 안 맞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 자라에도 이런 난방 셔츠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셔츠들을 무조건 소매를 다 걷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살짝 이렇게 짧게 나오는 셔츠여가지고 반 정도만 롤업을 이렇게 해서 접어주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라 부분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어요. 애매하게 통통하게 세워져 있으면 되게 킹받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목도 되게 짧아 보이고, 근데 얘는 아예 퍼져있어서 안에 목걸이 같은 거로 포인트 주기도 괜찮고, 기장은 요 정도? 이렇게? 뒤에가 더 긴 기장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안경 같은 것도 이렇게 껴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소매가 나는 마음에 들어.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딱 팔꿈치까지 오는 그 소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다 걷어도 되는 그런 소매. 일단 스몰 사이즈로 샀고 가격은 59,900원. 사무실에다가 놔두고 주구장창 잘 입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하면 제가 골라온 옷들을 유무들한테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유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 무채색 자라 스파브랜드 보물찾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지금 찍는 걸 준비 중이에요. 저번에 약속했던 발레코어룩 영상이랑, 그 다음에 하나는 유무들이 패드가 들어있는 나시탑 이런 것들을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드가 있으면서 이너로 입을 만한 그런 나시탑들을 좀 모아가지고 유무들한테 추천을 좀 해줄까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속옷도 입고 뭔가 나시도 입고 또 끈 두 줄 보이고 막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패드가 있는 나시 탑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무들도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영상 중에서 어떤 걸 더 먼저 보고 싶은지 유무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빠르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